요즘 그 정가를 보면 현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풀지가 정말 궁금한데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전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맡게 된 분인데요. 성일종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의원님을 인터뷰 모신 이유가 저 신임 정책위 의장도 있지만 국회 국방위 간사로서도 여쭤볼 것도 있고요. 총리 인사청문특위 간사도 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많아서 지금 빨리빨리 하나 좀 가겠습니다. 네네. 먼저 국회 국방위 간사에게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병역특례 관련한 법안 국회에 빨리 좀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법안 개정안 가운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인데 이거 통과가 가능한 겁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좀 봐야 합니다. 예. 하나는 공평하냐. 네, 그렇죠. 두 번째는 국가의 도움이 어떤 게 크냐, 국익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예.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다 함께 복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병역 특례를 받고 있는 이런 그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이 42개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 예를 든다고 하면은 실내의 기타, 클래식 기타 연주회에서 1등을 하거나 삿포로 같은 데서 피아노에 1등을 하면 또 동아 콩쿠르라든지 전주 대사슴 놀이 같은 데에서 우승을 해도 병역에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아, 국내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해도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42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래미상이라든가 또 빌보드 어워드라든지 아메리칸 어워드 같은 세계의 팝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데에서 우승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당시에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젊은이들이 팝의 시장, 비틀스 같은 유명한 이런 스타들을 내놨었던 팝의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을 아예 상상을 안 했던 것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제도에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곳에도 이번에 혜택을 좀 가는 게 좋겠다라고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또 이 문화적 상품은 결론적으로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그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점의 문화가 있는데. 네. 평창올림픽 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수가 28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BTS가 강남에서 공연을 하면 한 18만 7천 명이 한 번씩 오거든요. 이렇게 많이 와요. 그리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2,590억 정도의 경제 유발효과가 나오는데 빌보드에서 우승을 한번 올라가면 약 1조 7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가적 측면에서 이득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 많은 연구원들,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데에서 이 분석 자료가 다 내놨거든요. 의원님,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는지도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한번 좀 대화 나눠보셨습니까? 아, 그러면 민주당이 더 적극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오셔가지고 이 법의 통과에 대해서 설명을 장관께서 직접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고요. 네. 또 이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유명세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 이후에 한국에도 이 BTS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간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현재 전쟁 상태냐 이러한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처리한다는 얘기 혹시 민주당하고 나누셨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빨리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 양당의 간사 간의 협의는 있었고요. 예. 요거는 일정은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바빠서. 혹시 그러면 4월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건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텐데요. 예.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는 의사가 왔었습니다. 아, 정부 쪽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뭐, 이것은 어느 한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예. 형평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그렇게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응인데요. 지금 이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그 병역법 개정에 찬성 의견이 높긴 한데 20대 같은 경우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찬성 의견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좀 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 안 되시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가 설계할 때에 아주 불공평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42개 대회나 이런 거를 취소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균형 있게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국가 기여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한다. 또 예. 그런 것들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총리 인사청문 특위에 간사께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금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앤장에서 받은 고액의 고문료.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 정관이요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론스타 의혹에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우선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이미 인사청문을 다 거쳤고요. 예. 뭐 우측 정부든 좌측 정부든 워낙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 함께 일을 하신 특이한 전력을 갖고 계시지요. 예예. 또 정파적으로 그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고액 고문료 문제는. 이 문제 이제 고액이고 돈이 급여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국민정서법에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받은 것만큼 많이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다 국민들이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텐데 예. 그거야말로 이제 또 한번 알아봐야지요. 어떤 또 기부금을 내셨는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봐야 될 거고요. 예.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서 많이 세금을 냈다고 한다면 세금을 탈루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비난의 여지가 있겠지만 네. 또 세금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안대희 그 전 대법관이 총리 지명을 받았는데 고액 수임료 그때 16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돼서 낙마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준해서 예.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 측면에서 수임을 하셨을 거고요. 예. 지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노펌에 들어가서 예. 노펌에서 본인이 임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노펌의 기준 하에서 아마 그게 제시가 됐을 거고 그거를 수용하셨을 거로 보여져요. 예. 그건 확인을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론스타 연루 의혹은 큰 문제 안 된다고 보세요? 론스타 문제는 뭐 한 개인이 노비하고 해서 풀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혹시 그 민주당하고 증인 채택 문제나 이런 거 보니까 논의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앞으로 예. 오늘 이제 그 스케줄이 또 청문 스케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예. 어제 그 강병원 간사하고는 진행을 하자 해서 어제 1차로 만났고요. 네. 증인 문제나 이런 거는 오늘이나 내일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책위 의장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책 파트에서 지금 가장 급한 문제가 뭐라고 봐야 되는가요? 추경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지난 5년간 굉장히 국민의 삶들이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갔고 집값이 문제가 되고요. 예. 또 공공요금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줄인상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선 국민의 삶에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의 역량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추경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50조 추경을 이야기를 했고 뭐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17조 추경이 있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30몇 조라고 치더라도 국채 발행은 안 하고 지출 구조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아마 인수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요. 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에서 검토하고 있을 거고요. 아,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 정부가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원, 재원 마련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국회로 넘어오겠지요. 그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 같은 경우가 일단 뭐 그 최우선 지출 조정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당 차원에서도 올해 예산 가운데 이거 이거는 빼도 되는 거 아니냐는 혹시 좀 그 이게 좀 그 선별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당 차원에서는 진행되는 게 없고요. 예. 예산의 기본적인 그런 구성 자체는 정부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정리해서 오면 네. 국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다음에 검토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튼 현재 지금 기획재정부가 그 지출 구조 방안을 짜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인차 질문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향후에 그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부 출범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지금 작업은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아마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 원희룡 후보자가 어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그 뜻을 밝혔는데 지금 당하고 공감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제가 어제서야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예. 또 원희룡 지명자께서도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당하고 협의한 건 없었고요. 예. 아무래도 그 정책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그 이달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에 대해서 거부의 뜻을 밝혔는데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문제는 여야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예.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님이나 또 민주당에서도 대국민 약속을 했었던 사항들이거든요. 예. 예. 지금 이제 시장의 기능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요 양도세를 좀 낮추게 되면 약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공급 여력이 있거든요. 예. 그 시장의 원활한 공급도 공급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세제를 통해 가지고 매물이 나오게 하자. 그래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이 다 함께 약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추후에 협의를 하면서 그 정부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접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면서 인수위에서 1년간 그 이걸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을 드렸는데 원래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그 공약은 2년 아니었었습니까? 꼭 기간들이야 조금 조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예. 뭐 모든 것을 아주 대선 기간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가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또 정권을 잡은 다음에 검토를 해보면 약간씩 미세 조정도 필요하고 때로는 대폭적 수정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협의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최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른바 검수 완박 관련 법안들을 처리 문제인 것 같은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여야 협상이 일단 그 원칙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에 좀 질문 드리는데 혹시 당 차원에서 이 민주당하고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해서 혹시 그 대안을 짤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해본 적이 없고요. 예. 그 상식의 파괴가 잘못하면 민주당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검수완박이라고 예. 하는 것은 예. 공수처가 어떤 기능을 새로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지금까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나의 국가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인데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상식선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당천에서 뭔가 다른 대안을 지금 마련하는 작업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을 맡은 성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